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판입니다. 지금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4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시위 참석자 지난주보다 줄었지만 7시 30분부터 청와대 쪽으로 행진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최순실, 안종범 씨 등 관련자를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매주 주말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없는 현 정국이 안타깝습니다. TV조선은 취재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민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전문가들과 과연 이 난국을 풀어낼 해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4차 촛불집회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현희 기자,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6시부터 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집회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 그리고 아이까지 데리고 나온 가족 등 많은 인파가 광장으로 나와서 박근혜 정부 퇴진을 외쳤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엔 현재까지 주최 측 추산 45만 명, 경찰 추산 13만 5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낮 1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연 한국노총 조합원 일부와 동대문, 마로니아 공원 등 서울 도심 네 군데서 출발한 시민들도 합류했습니다. 주최 측은 서울 50만 등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당초 예상을 했습니다. 집회에 앞서 4시부터 세월호 7시간 시국 강연회, 시민들의 자유발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 정부를 풍자하는 팻말과 가면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뒤 7시 반부터 청와대 방면으로 8갈래 행진이 시작되는데요. 경찰은 189개 중대, 15,000여 명을 투입해 혹시 모를 충돌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최원입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진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심철 기자, 대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작했나? 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대구 시국대의 열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7시부터 거리 행진을 하며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간 거 아니죠? 네, 오늘 집회에는 주최석 추산 8만여 명이 모여 중앙로 600m 구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앞선 두 번의 집회에는 3, 4천 명의 두 배가 넘습니다. 참석 인원이 늘어나면서 장소도 동성로에서 중앙로로 바뀔 정도입니다. 자유 발언에 나선 한 고3 수험생은 대통령 퇴진 요구가 아니라 시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해 박수를 받았고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는 피켓도 등장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참가했습니다. 대구는 물론 포항과 경주 등 경북 지역 일부 곳에서도 촛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광화문 집회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대구가 지닌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박 대통령 생가터를 알리는 대통령 얼굴 간판을 훼손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사진에 붉은색 스프레이가 뿌려졌고 훼손된 간판은 즉시 철거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중앙로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대구 상황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들도 비상근무를 하면서 집회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홍혜영 기자, 지난주 100만 명의 집회 이후에도 청와대 입장 변화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질까요? 네, 법원이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400m 앞인 창성동 별관까지 행진하도록 허용하면서 청와대의 긴장은 더 높아졌습니다. 청와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수석 비서관급 이상 전원이 출근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집회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참모진들은 오늘 밤 늦게까지 대기하며 집회의 규모와 분위기 등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도 관저에서 집회 상황 등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춘추관에서 도 집회 참가자들의 함성 소리가 아주 잘 들리는데요. 오늘 집회에는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이 대거 참여한 데다 박사모 등 일부 친박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충돌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국정 운영 재개에 속도를 낸 박 대통령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내일쯤 검찰이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공소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되면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밟을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청와대는 주말 동안 앞으로 있을 검찰 조사와 본격적인 특검 구성 등에 대비해 박 대통령의 방어 논리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 이 자리에 사회부 서주민 기동팀장 나와 있습니다. 시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보면 잠시 후에 7시 30분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행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청와대로 행진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예. 광화문에서 7시 반부터 9시까지 8개 갈래로 행진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광화문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렇게 북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주최 측은 하객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5갈래로 행진을 했는데 이번엔 청와대 쪽으로 더 가깝게 그러니까 좌우측으로 포위하는 모습으로 행진하겠다는 게 주최 측의 구상입니다. 어허. 하지만 이 일부 행진이 제한이 되면서 실제로는 예. 지난주와 거의 같은 경로가 될 것 같고 예. 역시 내자동 로터리 쪽에서 행진 대열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이 내자동 로터리 쪽에 집중적으로 경력을 배치해서 예.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 집회와 이번 주 집회의 차이점 어떤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앞서 중계에도 보셨지만 이번 집회는 지난 주말과 달리 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네. 이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력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의 참여 비중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인들의 참여가 더 늘었습니다. 지난주보다. 그렇습니다. 예. 집회에 참석해서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들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예.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수능 이후 첫 주말 집회이기 때문에 예. 학생들의 참여가 좀 늘었다는 점 그리고 박사모 등 이른바 친박 진영이 맞불 집회를 했다는 점도 조금 예.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번에 특징적인 게 이게 창성동이죠. 그렇습니다. 정부 청사 별관인 곳 네. 이곳까지 허용을 했단 말이죠. 법원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경복궁 이 좌측으로는 이 정부 서울청사 말씀하신 대로 창성동 별관까지 그리고 경복궁 우측으로는 예. 제동초등학교까지 행진을 허용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는 400m 정도 더 청와대와 가까워진 셈입니다. 예. 하지만 그 실제로는 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집회를 허용한 시간에만 20여 명 정도가 소규모로 모여서 집회를 열었을 정도입니다. 예. 주최 측의 행진 계획이 오후 7시 반부터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번 판결은 집회를 조금 더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상징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집회를 계속 보니까 지난주 때도 그랬습니다만 경찰이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면 네. 법원이 조금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이번에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경찰로서는 상당히 머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지난 주말 집회가 끝난 뒤에 경찰은 평화 집회에 국민들한테 감사하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예. 율곡로와 사직로까지는 집회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나흘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세종대왕상 밑쪽으로만 행진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청와대 강경 대응 기조에 경찰도 발을 맞추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나왔었는데 법원은 이번에 그 평화 시위 문화와 성숙한 시민 의식이 지난 주말 집회 여러 차례 주말 집회로 증명이 됐다면서 네. 행진 허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야간에는 인명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예. 시간에 제한을 뒀고 예. 당초 주최 측이 신고했던 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한 100m 정도 그렇죠. 떨어진 곳이죠. 예. 이 앞까지의 행진도 이 병목 현상으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 이래서 집회를 허용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심이 있고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제 지난 주말 같은 경우 이제 내자동 로타리에서 이제 대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어떨까요? 사실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 주말과 경로는 사실 비슷한데 지난 주말보다 인원수는 적습니다. 또 이번 집회엔 이 조직적인 시위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네. 분석인 만큼 아무래도 지난주만큼의 대치는 없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돌발 상황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상황에 경찰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서주민 기동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지난 집회와는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박사모 등 친박 단체들은 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맞불 성격의 집회를 따로 열었습니다. 경찰의 제지로 큰 충돌은 없었지만 곳곳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오늘 낮 서울역 광장, 박사모 등 70여 개 친박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강제하야 절대 반대와 법치주의 수호하자는 손피켓을 들고 박 대통령 퇴진을 반대했습니다. 대한민국 살려내자! 주최 측 추산 3만, 경찰 추산 1만 5천 명이 모여 광화문에서 열린 박 대통령 퇴진 집회 맞불 대응한 겁니다. 참석자들은 검찰 조사도 안 마친 상황에서 탄핵이나 하야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야! 반대! 하야! 반대! 집회 이후 참석자들은 숭례문까지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숭례문 주변에 차벽을 설치해 광화문 집회와의 충돌을 막았습니다. 숭례문에서 가로막힌 참가자들이 서울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우려했던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일반 시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서울역으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오후 5시 반쯤 집회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해산 이후 충돌을 막기 위해 주최 측에선 광화문으로 절대 가지 말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의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전국 각지 자신의 연고지에서 대통령 하야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연고지가 아닌 광주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엄성섭 기자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자신의 고향이자 지역구였던 부산의 시국 토크와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100만 촛불에도 꿈쩍 않겠다면 200만, 300만으로 촛불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이 일어섰다! 부산이 일어섰다! 박근혜는 하야라! 박근혜는 하야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광화문 집회에서 박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들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확실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청와대와 재벌의 추악한 결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는 최순실이 조종하고 최순실은 삼성이 조종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지역구인 대구에서 촛불 집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주를 찾아 즉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시장이 광주를 방문한 건 야권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지난 목요일 수능시험을 치른 고3 학생들도 상당수 이번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최순실 씨의 딸의 부정입학 등 자신들과 밀접한 이슈에 대해서 특히 분노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교복을 입은 고3 학생들이 팻말을 들고 서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한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돈도 실력이라고 한 정 씨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재치 있는 비유도 등장했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뒤 첫 주말 집회. 상당수의 고3 학생들이 집회장에 나왔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더 나은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미래가 이제 이 사태로 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집회를 나오면 좀 뭔가 바뀔 거라는 생각에 저희 같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가지고 학생들의 참여가 늘자 교육청도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만을 위한 응급처치 장소도 별도로 마련돼 장학사와 교사 등이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촛불 집회가 열린 부산과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현재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잠시 후 7시 30분부터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가 시작됩니다. 하동원 기자, 부산 집회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부산 서면에서는 지금도 시민들이 소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1만 명, 경찰 측은 5천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나온 시민들이 많았고 수능 시험을 끝낸 고3 수험생 등 청소년들은 청소년이 주인이라며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촛불 집회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참석해 표창원 운동과 토크 콘서트를 열고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 촛불 집회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는 본 집회에 앞서 오후 5시부터 박근혜 하야 피켓을 들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시민들은 오후 8시 30분까지 집회를 한 뒤 부산 동래역까지 6.52km 구간을 행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3개 차선을 통제하고 돌발 사고에 대비해 경찰관 5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과 창원, 마산, 김해 등 경남 각 지역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각 지역마다 최소 5천 명에서 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촛불 집회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번에는 광주 촛불 집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호남 지역에서도 촛불 열기가 상당하다고요? 네,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 금난호는 지금 촛불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했는데 촛불 집회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광주 집회는 금난로 300m 구간 안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그 밖으로 집회 공간이 확대됐습니다. 시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촛불을 밝히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집회는 자유발언과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등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촛불 집회를 순회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전남대와 수성대 등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금난로까지 행진을 하고 집회에 합류했습니다. 주최 측은 교통 혼잡을 우려해 거리 행진은 취소했고 밤 9시까지 공식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광주뿐 아니라 전남 목포와 전북 전주 등 호남 지역 곳곳에서도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난로에서 TV조선 서열입니다. 검찰이 내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함께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혐의를 담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선까지일까가 지금 관심입니다.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최순실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는 토요일인 오늘도 대부분 출근해 내일 오전 11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들어갈 범죄 사실과 적용 죄명을 검토하느라 종일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은 세 사람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를 어느 수준까지 담을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사본부는 자택에 있는 김순환 검찰총장에 수시로 보고하며 공소장 내용을 다듬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때 포함됐던 혐의 외에도 일부 개인 비리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경우 미르 K스포츠 재단 기금 모금을 강요한 혐의 외에 제3자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들의 기금 출연 과정에서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 등을 판단해 뇌물죄 적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가성이 뚜렷한 일부 대기업들은 뇌물 공여 혐의를 피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 내일 기소되는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공범으로 쓰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공범과 공무상 기밀누설이 유력합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내일 기소되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연결고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빼고는 설명이 힘듭니다. 최 씨의 공소장에도 당연히 박근혜란 이름이 공범으로 기재될 것이 유력합니다. 관건은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입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직권남용 공범으로 돼 있는 만큼 박 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 누설 또한 대통령 본인이 문건 유출을 시인한 만큼 공소장에 같은 혐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죄 적용 여부는 다소 신중한 모습입니다. 일부 대기업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는 과정에 대가성을 확인했지만 박 대통령을 아직 조사하지 않은 상태라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는 향후 검찰의 대통령 대면 조사나 특검을 통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내일 공소장 내용을 공개해 대면 조사를 미룬 박 대통령을 압박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명시되면 신분도 피의자가 돼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면 조사 없이 공범으로 규정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검찰 안팎에선 방어권을 포기한 건 대통령 본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주선 최우정입니다.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아주 많습니다. 교수들이 왜 이런 특혜를 주었는지, 또 교육부가 그 대가로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몰아준 건 아닌지 그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이화여대는 교육부에 올해 재정지원 사업 9개 가운데 총 185억 원 규모인 8개를 가져갔습니다. 선정이 안 된 한 개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만 하면 100% 선정된 겁니다.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는 교수와 학장은 정시 입학 후 정부 연구를 9건이나 따냈습니다. 특혜 대가로 이화여대가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순실 씨 모녀와 이대만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 재정 지원 사업에 2천 명 정도의 교수가 평가에 참여합니다. 대학이 선정되도록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부분이고. 재정 지원 사업 수주 과정엔 문제가 없다며 교육부 담당자에 대한 책임 추궁조차 없었습니다. 학교 측이 대가를 받은 건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당사자들도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총장께서 정유라 학생을 뽑으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입학처장의 진술을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결국 윗선은커녕 이대 내에서조차 책임자를 찾아내지 못한 채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며 다음 주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공공연하게 탈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규모 탈당이 현실화할지 김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정현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친박 지도부라는 분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끝까지 가로막는다면 그때는 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지도부 사퇴와 진박 인사 정계 은퇴, 박근혜 대통령의 이선 후퇴를 압박하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김용태 의원도 거취 고민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며 며칠만 달라고 했습니다. 당 자체를 소멸시켜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측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탈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금은 안에서 힘을 합칠 때라고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탈당은 안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주자별로 입장이 달라 탈당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야당과 함께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새누리당 의원 숫자인 29명이나 교섭단체 등록 요건인 20명 수준은 돼야 탈당파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들이 내일 한자리에 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절차, 야권 주도의 총리 추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주도권 다툼 때문에 딱 부러지는 해법을 내놓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김부겸 등 야권 대선 주자 6명이 내일 오찬을 겸해 만납니다. 비상시국 정치회의란 이름으로 대통령 하야와 총리 추천 절차를 논의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누가 중심이랄 것도 없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모여. 하지만 물밑에선 모임의 형식과 구성원을 둘러싼 신경전이 한참입니다.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려 하는 문재인 전 대표와 새누리당 참여를 추진했던 안철수 전 대표의 알력이 문제입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참여시켜 범야권 대표 모임으로 만들었지만 반응은 떨떠름합니다. 참여를 요청받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합니다. 앞서 야3당 대표 회담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공조란 원론적 합의만 거쳐 하나마나 회담이란 평가를 들었습니다. 당내 지분을 가진 대권 주자들이 만나 거리 투쟁이 우선인지 총리 추천 등 제도적 해결 모색이 우선인지 순서만 정해도 이번 회의는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따른 구설수에 우상호 원내대표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역풍을 예상하면서도 대표를 존중하느라 반대 의사 표시를 우회적으로 하다 보니까 책임도 함께 지고 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몸살에 걸려 오늘 촛불 집회에도 불참했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뒤에 있는 이 자막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돌출 행동이 잇따르자 우상호 원내대표가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추미애 대표의 단독 영수회담 제안을 듣고 역풍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추 대표가 고집을 꺾지 않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한번 얘기해보는 게 좋겠다며 완곡하게 야권 공조 와해를 경고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이 논란만 일으키고 무산되자 사전에 상의된 일이라며 추 대표를 오히려 감쌌습니다. 어제 추미애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간의 회담은 무산됐습니다만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한 당론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원외민주당 합당, 전두환 전 대통령 면담 추진 때도 추 대표가 저지르면 우 원내대표는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추 대표가 막말 논란까지 자초하며 박 대통령을 돕는 엑스맨 아니냐는 비판을 듣자 우 원내대표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주사가 더 좋으시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이 꽃다에 쓰러져 가도 아무 일도 못하시겠거든. 정신이 몽롱해서 아무 걱정지미도 못하시겠거든. 그냥 내려오십시오. 우상호 원내대표는 몸살에 걸려 지도부가 총출동한 오늘 촛불 집회에도 불참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반격을 노리는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진실을 알려드린다며 괴담 바로잡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길라임 가명 의혹 등에 대해 반박했는데 정작 문제의 핵심인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세심한 외교적 수사와 문학 속 글귀를 인용한 덕담까지 왜곡 보도와 공작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발언에 대해 내놓은 입장입니다.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을 신봉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어제 홈페이지에 오보 괴담 바로잡기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차원병원을 드나들며 사용한 길라임이라는 가명은 간호사가 지었다고 했습니다. 통일 대박 발언은 신창민 교수의 책 제목에서 나왔다며 최순실 씨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포폰 사용 의혹, 잠이 보약 발언, 최순실 씨 오피스텔 경호 의혹, 최 씨의 대통령 전용기 동행 의혹 등 9건을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보와 괴담이 난무해 혼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국정농단이라는 본질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철저히 말을 아낍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자, 행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진입로인 내자 로타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수현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내자동 로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청와대에서 1km 떨어진 곳입니다. 말 그대로 청와대까지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청와대에 진입하는 시민들과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는데요. 경찰 추산 2,500명의 시민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광화문에서 행진하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모여있기 때문에 2,500명이 더 높아 보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박근혜를 하야, 박근혜 퇴진하라, 박근혜 구속하라 등의 구슬 계속 외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들이 차벽을 세워놓고 50m 정도의 완충지대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완충지대를 시민들이 지금 밀고 들어와서 지금 경찰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경찰들은 지금 방패와 지금 방패 등 복장을 하고 있고 지금 시민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폭력적인 상황이나 아직 시민들과 경찰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그런 상황은 아직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시민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지금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언제든지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시민들 청와대로 진입하는 시민들과 경찰들이 지금 내자 로터리 앞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라, 구속해라 등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들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몸싸움은 없었고요. 아직까지 시민들과 다친 시민들이나 다친 전경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집회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잠시 안정적인 상황이었는데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치고 행진한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내자 로터리에 지금 시민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들과 바로 지금 앞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지금 차벽까지는 시민들이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몸싸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지금 경찰 수사 2,500명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시민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2,500명이 더 많아 보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라, 퇴진해라 등의 피켓을 들고 지금 경찰들과 대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민들 계속 경찰들과 대치하면서 경찰들과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경찰이 차벽을 세웠는데 차벽부터 50m 정도 완충지대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 완충지대에서 지금 시민들과 경찰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시민들이 완충지대를 시민들이 한 10m 정도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면서 약간 긴장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큰 몸싸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자동 루타리에서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자, 정수현 기자의 리포트를 좀 보셨습니다만 현장에서 중계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이시는 것이 내자동 로타리에 있습니다. 위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왼편으로 가면 청와대입니다. 왼편으로 가면 청와대 있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경찰들이 앞에서 막을 치고 있고 그 뒤에 차단벽이 폴리스 라인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폴리스 라인이 지금 붕괴가 됐다. 이렇게 해서 지금 뒤로 한 차례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상으로 봐서는 시위대들이 지금 계속 모이고 있고 화면 뒤편으로 보시면 지금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이 뒤에서 계속 모여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500명으로 내자 로타리 현재 3,5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과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벽을 그 길가에 쭉 둘러서서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정면과 대치하고 있는 쪽, 그러니까 화면 오른쪽이 지금 시민들이 율곡로에서 몰려오는 것이고 왼쪽, 그러니까 화면 왼쪽 하단 쪽이 청와대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쪽으로 가는 길에 경찰 병력들이 진짜 진을 치듯이 지금 길을 막고 있는데 지난번 거와 다른 것은 지금 이 상황은 지난번에는 좀 단체들이 좀 많이 있었다면 지금 이번 시위에는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자칫하면 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좀 위험한 상황인 것만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클로즈업된 화면에서 좀 보다시피 이 선두 부분에 선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선두 부분에는 일반 시민들과 또 어린 학생들이 위주로 이제 차벽을 두드리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그 시위대 10여 명 정도는 이 차벽을 결국 넘어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차벽 위로 이제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젊은 20대 학생들로 보입니다. 이 저번 집회와 비교했을 때 저번에는 이 시위대 위주로 이 단체 위주로 이렇게 격렬한 시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일반 시민들과 또 학생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인 듯합니다. 조금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내자동의 1차 폴리스 라인이 지금 붕괴됐다. 이런 지금 속보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저 앞쪽이었죠. 저 앞쪽에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뒤로 밀려나오면서 1차 폴리스 라인이 뒤로 물러나 있고 1차 폴리스 라인이 붕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지난번 1차 집회, 4차 촛불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폴리스 라인 뒤쪽으로 밀려와서
지금 청와대 쪽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저 카메라가 이제 비추고 있습니다만 지금 율곡로입니다. 율곡로에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내자동 로차리 쪽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화면도 직접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면면들을 보면요, 다들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난해 집회 때와는 달리 시민들, 일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온 모습이 지난 4차 집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7시 30분부터 원래는 이제 행진이 8개 경로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이 8개 경로로 시민들이, 시위대들이 걷지를 않고 대부분은 이 세종도로 사거리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직진을 하다가 결국에는 경복궁역 방면으로 행진해서 지금 폴리스 라인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반 시민들과 이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지금 현장 상황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배성규 부장, 정치부 배성규 부장,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지금 자세한 상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성규 부장, 지금 네. 보면은 뭐 여기 상황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은 이번 집회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사람이 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내자동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내자동은 보면 뭐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네. 비슷하게 돌아가고 네. 있고 아마도 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더 몰리면서 예. 결국에는 또 몸싸움이 저번처럼 벌어지지 않을까 예. 우려가 듭니다. 또 그 몸싸움 과정에서 전번에는 몸싸움을 하다가 그래도 중단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몇 명이 넘어가다가 이제 끝났는데 예. 이번에는 이러다가 정말로 대규모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네. 우려가 나오긴 합니다. 예. 이 지난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역시 숫자는 전체적인 숫자는 좀 줄었는데 예. 지역이 광역화, 전국화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70여 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 조직력보다는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 참여가 더 두드러져 보인다. 네. 아무래도 조직력은 전국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더 커졌는데요. 아. 특히 정치권이나 나오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예. 굉장히 더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전에는 그냥 탄핵, 하야 이 두 얘기였는데 지금은 보십시오. 체포, 구속, 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예.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한 말이 방금 나왔는데 예. 이 범죄 집단의 리더다. 그리고 주범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부산, 새누리당의 텃밭이었던 부산 한가운데서 이 얘기를 하면서 예.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수위는 계속 높아져 간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숫자만 봐서는 뭔가 한풀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전국을 돌다가 다시 올라올 경우에 다음 주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관측이 나옵니다. 신지호 전 의원께서는 지금 보시기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모였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또 구호도 상당히 조금 과격했다 이렇게 하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을 변수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방금 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저 내자동 저기에 그 맨 선두에 선 그 시위대들이 예. 단체 구성원들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들 그렇습니다. 어린 학생들 그렇게 어제 보입니다. 수능을 본 예. 그런데 이게 차이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럼 그런 지난주와 같은 단체 시위대와 예. 오늘과 같은 구성이 어떤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가? 아. 그러니까 단체로 그 하면요 집단 행동이 네.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예. 이른바 그 단체 지도부에서 뭐 일정 선은 넘지 말자. 이른바 그 오도를 내리면은 오도가 막힐 수 있는 상황이죠. 수 그렇죠? 예. 단체별로 그렇습니다. 했다면 집단 행동이 일정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오늘은 그냥 개별 시민이 오고 우리 어제 수능을 마친 어린 학생들이 온다면은 예. 이른바 집단 행동보다는 그런 영웅적 소영웅주의적 행동이 예. 나올 우려가 더 커진다고 봐야 돼요. 네, 지금 잠시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폴리스 라인을 세웠던 것을 그러니까 폴리스 장치죠. 그런 것들을 지금 뒤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져가라고 하는 모양새인데 저 뜻은 지금 폴리스 라인이 1차적으로 붕괴가 됐기 때문에 그 무너진 폴리스 라인 자체를 경찰들한테 인계해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1차적으로 폴리스 라인이 율곡로에 더 가깝게 설치가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바리케이트들을 경찰이 있는 쪽으로 뒤로 지금 넘겨주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단순히 보기에는 앉아서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만 지금 아까 신지호 전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다.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없듯 뭘 모른다. 이렇게 보시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1차 폴리스 라인이 조금 밀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한 시각을 예.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지금이 지금 8시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8시도 안 된 상황에서 1차 폴리스 라인이 무너졌다라는 거는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보다 몇 시간 빠른 것 같거든요. 한참 빠르죠. 한참 예, 빠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위대의 구성에 있어서의 그런 차이가 지금 또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지금 시위대에서 특별하게 예. 앞에서 어떤 그 폭력 행위가 있는 게 아닌데 왜 지난주에 비해서 몇 시간이나 더 일찍 1차 폴리스 라인이 붕괴된 건가? 아. 그렇다면 예. 경찰의 현장 행동 지침에 있어서 네. 지난주와 좀 다른 변화된 건 좀 없는지 그것도 우리가 유심히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배성규 부장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얼핏 화면으로 봐도 이 젊은 사람들 또 학생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어린아이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나가보면 정말 어린아이들도 많고 예. 정말 뭐 부모 손잡고 같이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수능 보고 나온 정말 이 수험생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고등학생들. 네.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지금 시위 참가자들이 점점 이제 젊어지는 그런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순히 이제 깃발 들고 나온 분들, 이분들이 조직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예. 그쪽도 그쪽이지만 일반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이 촛불이 점점 더 대중화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 야권에 있는 지도자들도 지금 일부 뭐 부산에도 참석을 했었고 네. 하고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장애 투쟁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이선 후퇴 이런 얘기도 없고요. 무조건 하야 퇴진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구속 뭐 체포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예. 이거는 야당이 어떤 타협이나 대화 쪽보다는 예. 이 전국적으로 이 하야 퇴진 운동을 벌여서 예. 이 완전히 물리적으로 이제 예.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뭐 예. 이런 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이게 아마도 이 다음 주가 가장 큰 고비가 되긴 할 텐데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꽤 많습니다. 오늘 왜 또 이 친박 그 단체들이 나와서 지금 반대 집회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냐면 정말 샤이 박근혜였던 사람들이 그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숫자는 많지 않은데 예. 그분들 정말 뒤에 있는 정말 보수층들, 예. 중도층들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예. 잘못을 질타하고 이선 후퇴하라 이런 의견도 있지만 예. 또 반대편으로는 나라가 이렇게 혼란해서 되겠느냐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뭔가 수습책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 주에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과 비판 예. 거기에 야권에 대한 어떤 수습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함께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야권에 대한 수습책도 내놔야 된다는 네. 목소리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상을 했었던 것이 이제 청와대에서 지난번 그 시위를 보고 나서는 아 이게 좀 방향을 바꾼 거 아니냐 그러면서 외치에 나서고 있고 또 임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시위를 보고 나서는 다음 주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요 지난 토요일 그 100만 촛불의 그걸 보고도 예. 청와대가 뒤로 물러서기는 커녕 예. 이른바 이제 반격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반격에 나섰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말입니다. 예. 청와대나 친박 측에서 어떤 반격의 카드, 예. 반전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제가 봐서는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그 LCT 뭐 지휘고와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 예.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하심으로써 그 여타 친박이 아닌 여타 정치 세력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네. 이게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나 뭐 친박들이 공개적으로 절대 표명할 수 없지만 예. 그들 중에 누군가는 마음 한 구석 속으로 오늘 좀 유혈 충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하. 오늘 좀 유혈 충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른바 샤이 박근혜가 얼마나 되는지 전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보지만 예. 그래도 이제까지 그 갤럽 조사에서 90%가 지금 3주 연속 박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레드카드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 부분이 오늘 예. 유혈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그런 거를 지금 그 반전의 카드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런데 저렇게 맨 앞에 선두에 어떤 단체가 아닌
개별 시민과 어린 학생이 있다라는 게 심히 우려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고시는 이 내자동 로터리에서 청와대까지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청와대에서도 분명히 이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아, 잘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네, 그렇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박 대통령은 이미 방향을 어느 정도는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촛불만으로는 내가 물러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마 국민들은 좀 납득하기 힘든 면이 있지만 이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 본인은 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다. 아. 과장돼 있다. 예. 나는 선의로 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나 법적으로 다퉈봐야 될 문제지 지금 내가 바로 물러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러면 박 대통령이 내가 뭘 나이가 한 일이 정확하게 뭔지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네. 또 검찰 수사에도 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박 대통령이 해소를 해준다면 예. 그런다면 이 촛불 민심이 좀 그래도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예. 아니라면 이게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예.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내일 그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게 상당한 고비가 될 거고 다음 주 초에 박 대통령이 수사 받느냐 그리고 어떤 제3의 네. 대국민 담화나 사과가 나오느냐 예.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장 화면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청와대 진입로의 내자 로타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수현 기자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내자동 로터리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이곳은 청와대까지 거리가 1km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가 뚫리면 청와대까지 가는 길이 뚫린다는 거죠. 경찰도 지금 완벽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은 경찰 추산 한 3,500여 명 정도가 지금 내자동 로터리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경찰들과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 만큼 내자 로터에 모이는 시민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라, 박근혜 대통령 구속해라 등의 구호를 계속 지금 외치고 있는데요. 또 시민들의 손에는 박근혜 하야하라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도 들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집회에서 나왔던 의경은 박근혜의 방패가 아니다와 같은 현수막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내자 로터리는 오후 6시부터 경찰 버스가 차벽을 세워놓고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고요. 지금 통행을 막은 상태입니다. 지금 차벽과 경찰 시민들 사이에 50m 정도의 완충지대가 있고 그 완충지대를 전경들이 빼곡하게 지금 막아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시민들이 그 경찰들과 완충지대를 한 10m 정도 밀고 들어와서 설치되어 있던 폴리스 라인을 시민들이 해체하는 풍경도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지금 현재 차벽을 세워놓고 또 거기다가 50m 정도의 완충지대를 마련해놓고 시민들과 대치 중인데요. 지금 경찰버스에는 경찰들도 지금 전경들도 올라가 있으면서 지금 시민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폭력 상황이 나오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민들과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은 지금 박근혜를 구속하라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들과 대치 중입니다. 경찰들은 지금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차벽에도 올라가 있으면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식 들어오는 대로 더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자동 로터리에서 TV조선 정수향입니다. 자, 저 내자동 로터리에서 1km 정도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지금 비상근무를 하면서 집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혜영 기자, 지난주 100만 명의 집회 이후에는 청와대 입장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지겠습니까? 네,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내자동으로 시민들의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내자동 로터리에서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와대의 긴장도 조금 전보다도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수석 비서관급 이상이 전원 출근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집회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집회 상황을 시시각각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관저에서 집회 상황 등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춘추관에서도 집회 참가자들의 함성 소리가 잘 들립니다. 오늘 집회에는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이 대거 참여한 데다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사모 등 일부 친박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충돌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검찰이 내일 공개하기로 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공소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되면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밟을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청와대는 주말 동안 앞으로 있을 검찰 조사와 본격적인 특검 구성 등에 대비해 박 대통령의 방어 논리를 준비할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국정 운영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 지금 화면 뒤로 보이시는 광화문 광장에도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희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6시부터 시작된 집회는 지금 2시간여 가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계속 이어졌고 지금은 전인권 씨의 문화 공연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일부 집회에서 먼저 나온 시민들은 행진을 시작했지만 공식적인 행진은 집회가 끝나는 대로 곧이어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4차 촛불 집회에는 현재까지 주최 측 추산 50만, 경찰 추산 18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낮 1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연 한국노총조합원 일부와 동대문, 마로니에 공원 등 서울 도심 네 군데서 출발한 시민들도 합류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제법 날씨가 쌀쌀한데요. 교복을 입고 나온 학생들, 아이까지 데리고 나온 가족 등 많은 인파가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서 박근혜 정부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서울 50만 등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집회에 앞서 4시부터 세월호 7시간 시국 강연회, 시민들의 자유 발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 정부를 풍자하는 팻말과 가면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1만 5천여 명을 투입해 혹시 모를 충돌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최현희입니다. 자, 지금 뭐 내자동 상황은 조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네. 광화문은 좀 축제 같은 네,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샤이 박근혜 네.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뭐 말들은 많습니다. 이게 네. 뭐 많다, 적다, 거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일단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박 대통령 지지율은 5%입니다, 지금. 네, 그런데 새누리당 지지율은 15%예요. 네. 그러니까 잠재적인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 숨어있는 지지층이 10%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다가 또 질문을 아예 바꿔서 물어보면 박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냐 할 때 물러나지 말고 자리는 지키면서 책임 총리한테 넘겨라. 예. 이런 여론도 많거든요. 그건 또 18. 몇 프로가 됩니다. 아하. 그걸 본다면 최대, 그러니까 예. 샤이 박근혜의 가장 많은 수치는 20% 가까이까지 갈 수는 있다. 20%. 예. 그런데 그게 정말 다냐?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결국에는 지금 지지율보다 한 10% 정도 남짓이 샤이 박근혜 정치인이 아니겠느냐? 예.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그 샤이 박근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일단 친박 단체들이 오늘 한 11,000명 정도가 길거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었다. 이게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청와대 버티기, 이것도 예. 결국 이 여론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재밌는 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요즘 청와대 전화가 그렇게 많이 걸려온다고 합니다. 무슨 전화? 청와대 숙직실, 민원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항의, 규탄 전화가 올 것 같은데 전화의 97%가 격려 전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야하지 마라, 예. 버티셔라, 국정해야 된다 이런 전화를 한다는데 이게 97%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아, 샤이 박근혜가 많다. 예. 나의 지지층은 여전히 많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검찰에서 이미 뭐 적시를 하겠다 이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범죄 사실을 적시를 하게 되고 이렇다 그러면 지금 상황처럼 샤이 박근혜가 많더라도 상황은 그리 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요, 그건 청와대의 어떤 희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예. 갤럽 조사로 대통령 지지도는 5%인데 네. 새누리당 지지도는 15%다. 그러니까 많이 잡으면 10% 샤이 박근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 거꾸로 새누리당이 이제 친박당과 비박당이 쪼개지면 친박당에 대한 지지도가 15% 나올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도는 5%인데 친박당 지지도가 15%가 나올까요? 예.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샤이 박근혜, 이게 샤이 트럼프에서 나온 건데 그렇습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샤이 트럼프 현상은 백인 중하층의 그 경제적 상실감과 그 분노 예. 한번 이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어봐라 트럼프 예. 그 열망을 담고 있는 건데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워낙 막말과 기행으로 해갖고 인격적 결함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차마 트럼프 지지한다는 게 주변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이건데 지금은요 저는 요번 그 사태에 대해서요 원래 야당 지지자와 여당 지지자로 분류해 보면요 네. 여당 지지자가 더 실망과 분노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야당 지지자는요 원래 박근혜 대통령 찍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지지자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분노는 할 수 있지만 배신감은 안 느낍니다. 믿은 적이 없는데 무슨 배신감을 느낄 이유도 없죠. 예. 그러나 이른바 보수층에서는요. 예.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를 했고 이제까지 오매불명 박근혜 후보 그 당만 찍었는데 예. 이제 와서 이러면 완전히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그러니까 보수층은요. 예. 대다수의 보수층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주변 눈치로 그거 하는 거랑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네. 샤이 박근혜가 저는 생각만큼 그렇게 있지 않을 거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요. 네. 지금 그 샤이 박근혜가 없는 많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네.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야권도 이런 모든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보면 야권의 모습도 굉장히 국민들로 볼 때는 실망스러운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이 박 대통령이 그래도 국회까지 찾아가서 총리를 책임 총리든 뭐 아니면 거국 총리든 추천해 주세요 했는데 네. 바로 걷어차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고의 가치는 없진 않잖아요. 그래도 수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다음 모습도 이 영수회담 양자로 하자 그랬다가 자기들이 번복해놓고 또 그게 안 된다고 갑자기 거리로 더 나가고 네. 이것도 국민들이 보기엔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인데 국회가 뭡니까? 대의민주주의 기관이에요. 대의제 기관입니다. 대의제 기관은 예.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국민들이 수권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 해결을 해야 돼요. 예. 근데 대의제 기관이 해결을 못하고 촛불, 직접 민주주의에 대고 당신들이 해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대의제 기관은 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 박 대통령이 나가야 되면 국회의원들도 역할 못하고 자기들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해결하라고 있는 게 그건데 지금 자기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야당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여당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 민주당의 지지율이 3주째 31%, 그다음 국민의당도 여전히 14%, 15%. 거기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믿고 싫지만 예. 그거 해결 못하고 촛불에만 기대는 예. 야권도 예. 더 이상 이렇게 가면은 국민들한테 큰 평가받기 힘들다 이겁니다. 그 신 전 의원께서 네. 보시기에 야권이 실권 총리를 스스로 이렇게 추대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 있는데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기회를 한번 놓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권은 보면요 원칙도 불분명하고 예. 정치적 상상력도 굉장히 빈곤한 것 같아요. 과거의 YS를 보면요. 예. YS 통일민주당이 노태우의 민정당, JP의 신민주공화당하고 이른바 1990년에 3당 합당을 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YS 저 민정당한테 잡아먹힐 거다. 대통령 어림도 없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YS 대통령 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3당 합당하면서 YS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정치적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 찾아가서 딱 딸랑 13분 하고 이게 좀 성의 없어 보이고 또 총리의 권한 명확하게 명시 안 한 것도 좀 그 불만족스럽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렇지만 야권은 이거를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 받았어야죠. 그래서 국회 추천 총리 그 사실상 야당 추천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서 조각권은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법무부 장관 딱 교체하는 겁니다. 그 법무부 장관 그 법무부 장관을 교체한다는 건요. 검찰에 미치는 심리적 임팩트도 굉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2월에 검찰 인사가 있는데 예. 그건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국회 추천 총리가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 130년 명문사학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 공범 역할을 하는 교육부, 예. 이 교육부 장관을 다 싹 교체를 하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제의 숙주 역할을 하는 문화체육부 장관 이거 갈아버리고요. 만약에 국회 추천 총리가 그런 개각을 단행하는데 청와대에서 아니, 총리 너무한 거 아니요 멈추시오.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청와대하고 충돌이 이루어지면 국회 추천 총리는요 국민과 국회를 믿고요. 그럴 땐 멋있게 한번 붙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과 그 입지를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오히려 사임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길이었죠. 네. 그런데 그런 정치적 상상력이 빈곤해요, 야권. 예, 그렇군요. 네, 보면 내일 야당 대선 주자들이 정치 지도자 회의를 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제대로 된 수습책이 안 나오면은 야당에 대한 책임론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정말 야당의 소위 이 잠룡들, 대선 주자들이 내일 다 모입니다. 거의 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뭔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속내를 보면 참 나오기가 힘든 구조예요. 아.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 이해타산이 다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만 해도 이걸 야당의 범야권연대 하나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를 바라거든요. 예.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되려면 야권연대, 요거 후보단위로 해야 되니까. 근데 안철수 전 대표는 또 생각이 틀립니다. 틀리죠. 여기는 여권 대선주자들 다 모아서 어떻게 중간에 제일 큰 텐트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뭐 개헌 문제든 탄핵 문제든 총리 문제든 뭐 영수회담이든 다 생각이 틀려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내일 이렇다 할 대책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야당 지도부의 사람들이 이 눈길이 가 있던 게 이제 대선 주자한테도 눈길이 갈 것이고 결국 대선 주자들이 지금 뭐라고 앉아있냐 결국 자기 대통령 되는 길만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가기 시작하면 지금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 올라갑니까? 잘 안 올라가요. 이제 거의 갇혀 있어요. 이 현상이 똑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내일이 오히려 야당한테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당이라고 지금 뭐 한가하게 뭐 평가 좋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현 대표가 계속 있고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안 하면 탈당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데 저는요. 새누리당의 분당은 이미 결정이 됐다. 결정이 됐다. 아. 언제 어떻게 되는가. 왜낸 하부의 문제만 남았지. 예. 이미 사실상의 분당 상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요. 예. 다음 주에 남경필 경기지사, 김영태 의원 예. 이런 분들이 선도 탈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내일 검찰에서 공소장이 나오면은 예. 이른바 이제 탄핵 정국으로 원턴 원치 않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요. 아. 그러면은 새누리당에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 뭐 추진하자 얘기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분당 과정은 예. 탄핵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을까. 거의 그 전후 관계가. 그런데 선도 계속해서 남경필, 김영태에 있어서 계속 탈당하는 사람도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비례대표는 탈당하는 순간 배지가 떨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만 완전 탈당해서 그 탄핵을 추진하기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서도 탄핵에 같이 찬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하고 같이 스크럼을 짜줘야 되거든요. 아하. 같은 당내에서. 그러니까 예. 시간차 이 탈당 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탈당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탈당하고 탄핵 정국으로 간다. 그렇지만 네. 지금 상황, 대법원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뭐 탄핵 기다리다가 임기 다 채우는 상황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탄핵 문제는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왜냐하면 임기 문제들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지만 일단 정치권 내부에서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일단은 아, 내부적으로도 이 야당은 지금 탄핵 카드를 함부로 못 꺼내는 게 29석 모자른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새누리당에 꺼와야 되는데 새누리당에 29석을 가져와야 되는데 네. 줄 잡아 30석입니다. 예. 그거를 설득해낼 만한 정치적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야당에. 예. 그러니까 야당이 함부로 탄핵 카드를 못 꺼내게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당의 분당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탈당. 근데 지금 탈당 에너지가 과연 충만돼 있느냐. 아직 충만돼 있진 않다. 왜냐하면 여당도 대선 주자들이 이해관계가 다 틀립니다. 지금. 그렇겠죠.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 틀리고 예. 그다음에 뭐 유승민, 남경필 다 틀려요. 사람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탈당 문제도 우리가 다 물어봤는데 예. 하겠다는 사람 남경필 지사 혼자고 예. 김무성 전 대표는 생각해볼 문제. 예. 나머지는 안 한다. 뭐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탈당도 한다고 해도 얼마나 될지 선도 탈당이 네. 선도 탈당이 많이 10명 이내다 그러면 이 탄핵하기 힘들어요. 왜냐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갈라져 버리면 그렇죠. 친박들이 더 목소리를 내거든요. 지금 친박 지도부가 지금 목소리 낼 때가 아닌데 내고 있는 게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죠. 있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내고 있다 보니까 예. 이게 탄핵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예. 있어서 예. 탈당 문제는 다음 주에 좀 더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예.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제 공소장에서 예. 박 대통령이 국무상 비밀 누설이라든가 그 직권 남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저기
또 그 공범으로 적시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헌법 84조 때문에 형사상 소추는 할 수 없으니까 기소 중지 조치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임기 끝나자마자 기소가 되고 재판정에 설 분, 네.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 갈 가능성도 있는 분을 과연 대통령으로 우리가 놔두고 이 남은 임기 1년 3개월을 보내야 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닥치게 됩니다. 예. 그거는 그야말로 국가적 불행인 거죠. 그런데 예. 소추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형사상 소추가 있고 탄핵 소추가 있는 거예요. 84조에 의해서 형사상 소추는 못하지만요. 65조에 의해서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 거는 준엄한 헌법의 명령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안 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친박 비박 어떤 기존의 어떤 파워 게임 세력 관계를 보면은 예. 그게 여의치 않을 수도 있지만 내일 예. 그 검찰 공소장이 나오면 분위기는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장 배성규 정치부장 또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국적인 촛불 집회 열기가 이젠 이런 스마트폰 앱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집회 인원을 체크하거나 꺼지지 않는 가상 촛불을 제공하는 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촛불 집회를 입력하면 수십 개의 앱이 검색됩니다. 그중 실제 촛불을 동영상으로 찍은 앱이 가장 큰 인기입니다. 촛불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뜨거워서 오래 둘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뜨겁지 않고 바람에 꺼지지 않아서 좋아요. 집회 인원에 대한 경찰과 주최 측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앱도 있습니다. 집회 출석을 클릭하고 나이와 성별을 체크하면 참여자 수가 자동 집계됩니다. 서울광장 주변 20여 개의 화장실 위치와 개방 시간까지 꼼꼼하게 정리한 앱도 출시됐습니다. 엄마랑 집회 왔는데 화장실을 참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좋아요. 광화문 반경 500m 안으로 진입하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켜지고 화면에 촛불이 나오는 증강 현실을 도입한 앱도 있습니다. 촛불 집회가 잠잠해질 때까지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앱 출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네, 주요 외신들도 4차 촛불 집회에 아주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의 맞불 시위와 다음 주로 예정된 검찰 조사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촛불 집회 현장에는 국내 언론뿐 아니라 외신들까지 나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미국 AP통신은 서울에서 4주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가 열렸다며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도 박 대통령이 화가 난 대중들에게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언론도 촛불 집회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정유라 씨가 대학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수험생들이 다수 참가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아사히 신문은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다며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매체의 취재진과 충돌이 있었다고 자세히 전했습니다. 중국 황보시보는 박 대통령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며 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에 처했다고 한반도 전문가의 기고를 인용해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 대 등 수도권 대학 한인 학생들이 박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네, 이상으로 토요일 뉴스판 마칩니다. 네, 이어서 긴급진단 촛불민심 어디로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